네,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콕스입니다. 코카. 네, 이번 영상에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타블렛 최적화와 세팅법, 그리고 일러스트를 그리기 위해 무조건 마스터해야 하는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알맹이는 다 빼고, 쓸데없는 건다 빼고 알맹이만 담았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아는 부분이 나왔다고 스킵하지 마시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룰 수 있으니까 한 번은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네, 연습하기 앞서 타블렛 설정을 체크 한번 해보고 갈게요. 검색창에서 타블렛이라고 치면은 와콤 타블렛 등록 정보가 나오죠? 네, 엔터 쳐서 먼저 매핑에 가서 통신 모드가 펜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가로 세로 비율 유지가 체크가 해제되어 있다면 체크해 주세요. 네, 이거는 내가 타블렛에서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모니터에서도 정상적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질 수 있게 제대로 영역을 설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 잉크 사용을 이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펜에서 더블 클릭 간격 조정을 꺼짐으로 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와콤 타블렛의 오류를 없앨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펜촉의 감촉을 가운데에서 살짝 부드럽게 이쪽이나 이쪽,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요. 이거는 선택사항인데 장시간 그림을 그렸을 경우 손목에 무리가 가고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펜을 잡을 때는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타블렛 펜의 경우는 펜마다 미세한 감도 같은 거는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다 조금씩 달라요.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펜마다 미세하게 다른 차이점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서 필압을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본인한테 맞는 감각으로 미세 조정해 보세요.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필압이 안 먹히는 오류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 이 파일을 포토샵 세팅 폴더 안에 넣어두시면 되는데요. 일단 얘를 복사한 후에 경로는 C 드라이브에 사용자의 내 계정에 앱 데이터에 로밍에 어도브에 포토샵 내가 쓰는 버전 세팅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해당 파일은 영상 링크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 둘게요. 거기서 다운받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방법은 포토샵 CC 버전에서만 해당하는 거고요. 네, 제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하고 있는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학원 학생분 중한 분이 와콤 직원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들은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보고 있나요, 루페님? 자, 이제 타블렛 세팅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 볼게요. 자, 명 크로키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연습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필압 조정이랑 키보드를 익숙하게 다루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키보드 세팅하는 영상이 있는데, 아직 그거 적용 안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끝나고 꼭 적용해 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연습을 하고 그림을 그리게 될 브러쉬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연습할 때는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브러쉬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기본 브러쉬예요. 이 브러쉬 아시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가 위에 있는 이 기본 브러쉬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에어 브러쉬는 한 비중으로 치면은 기본 브러쉬가 한 80%, 에어 브러쉬가 15%, 나머지 5%는 뭐 기타 브러쉬, 효과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브러쉬 세팅하는 방법은 F5를 누르시면 브러쉬 세팅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Shape Dynamic이랑 Transfer를 조정하시면 돼요. 얘 누르고요. 여기는 OFF로 돼 있으면은 펜 압력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세팅이 완료가 됐으면 필압과 스포이드를 이용해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내가 지정한 영역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으로 만드는 연습이에요. 명 크로키를 할때 빠르게 입체감을 내주기 위해 필수로 연습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네, 첫 번째, 먼저 검정색을 칠하고요. 칠할 때는 펜을 떨어뜨리지 않고
비빈다는 느낌으로 쭉 이어주시면 돼요. 자, 비비면서 밑으로 쭉 내릴 건데 필압, 손의 힘을 조금씩 빼면서 필압을 조정해서 그라데이션을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안 돼도 돼요. 다시 한번.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그라데이션이 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필압의 감각을 익힌다는 느낌으로 몇 번 시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아까 전에 했던 방법으로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스포이드로 중간중간에 색을 찍어 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스포이드를 얼마나 자주 찍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마이크를 조금 더 키보드 쪽에 가까이 대볼게요. 자,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하고 여기서 힘을 빼고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단계가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계가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단계에 스포이드를 찍는 거예요. 스포이드를 찍고 이런 식으로 다시, 그리고 또 여기서도 단계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찍고 이런 식으로 찍고 이런 식으로 스포이드 보이시죠?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되시면 돼요. 여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죠. 다시 보여드리면 스포이드 소리 잘 들으세요. 스포이드 찍는 위치 잘 봐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영역을 지정해서 그라데이션을 한번 줘볼게요. 지금 계속 영상을 보시면은 스포이드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보이시겠죠? 그림을 그릴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포이드 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짧은 부분에 그라데이션을 줘볼게요. 자, 이렇게 내가 지정한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해줍니다. 필압 조절과 키보드 단축키 활용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면 앞으로 몇 가지 연습 방법을 통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밀도 있는 일러스트를 완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끝난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밀도 있는 일러스트를 그리기 위한 연습 방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